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일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잘하는 한 유명 여성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출중한 미스코리아 진주신입니다. 하루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라고. 그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미스코리아 선도 아니고 미도 아닌 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예쁘다고 대한민국이 인정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큼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인데 그러나 자기보다 끼도 많고 또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송 출연 빈도가 점점 잦아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근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도 없고 또 근심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고민이 많고 예쁜 사람도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일단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걱정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냉정하게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가만 보면 다 지난 일을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울어도 힘들고 애써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 끝나버린 일, 그거 붙들고 걱정합니다. 다 부질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의 일을 붙잡고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걱정 근심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내가 뭔데 내 마음대로 지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 근심입니다. 우리는 참 자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 때문에 걱정, 또 결혼할 때는 결혼 때문에 걱정, 결혼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직장 문제다, 사업 문제다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손자, 손녀 걱정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자식 일이 부모의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우리 유명한 우리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미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트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겁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또한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날씨 걱정을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떠냐. 지금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비가 오면 어떡할까 애를 씁니다. 아니 비가 오면 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되지. 아니 걱정한다고 올 비가 안 오고 또 걱정 안 한다고 안 올 비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소풍 날짜 보고 여러분 결혼 날짜 보고 비를 줄까 말까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야죠. 걱정한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게다가 병들까봐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병들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한다고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지요. 죽음 자체를 걱정하는 건 얼마나 바보스러운 그런 생각입니까? 문제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사망을 이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올바른 근심에는 올바른 결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걱정한다면 공부해야죠. 공부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또 놀 때는 공부 안 한 것 걱정입니다. 어쩌자겠다는 겁니까? 걱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야 되겠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비생산적, 절망적이고 어리석은 염려 그런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죠.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것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다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참된 회개를 이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좋은 근심이 있다. 귀한 근심이 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근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오래된 문제가 오늘 회복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동안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회 전도를 하면서 다른 곳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후임자인 아볼로 목사님을 후임자 목사님으로 세워놓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혹자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바울의 후임 목사님인 아볼로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글에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에는 저 힘이 없다. 말에는 졸한 사람이다. 그렇지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 큰 소리 탕탕 치는 사람이지 우리 앞에 나오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독신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까지고도 말이 많아요.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동부인해서 전도여행 다니는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별나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홀로 열심히 가죽 장막을 기워가면서 자비량 선교한 것을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아마 자기 힘으로 저렇게 교회에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하는가 보다. 별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의심받는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 의심을 다 수용합니다. 아들과 싸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망설이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교회를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그들을 권고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겠거니와 이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온유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 말은 고린도 전서에서 한 말이라면 디도편에 편한 편지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을 담은 그런 편지였을 겁니다.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 가슴을 졸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는 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보내놓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해야 했고 또 견책해야 했고 분노해야 했고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했지만 책망해놓고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다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맙게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심한 후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오늘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잠시 근심했지만 이 근심을 통해 회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신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생각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일 처음 한 일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지만 디모데는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러고 보면 디모데는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모데 손에 쥐어졌던 편지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디도는 바울의 궂은일이라고 하는 궂은일은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디도서를 볼 것 같으면 디도는 나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참 아들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그러면서 그레데 사람들을 부탁하는데 이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게으름뱅이 자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너가 그 사람들을 어미 꾸짖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유순한 사람은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놓고 저 그레데 같은 아주 어려운 목회지에는 디도를 해결사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무리들을 강하게 엄중히 꾸짖을 수 있는 이 디도. 이 디도가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도 편에 또 다른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많은 신약 성경 학자들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편지가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고린도 후서에 앞서서 디도편에 보낸 그 편지가 있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디도편에 아주 강한 어조를 담은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또 다른 편지다. 고린도 후서에 앞서서 고린도 전서가 아닌 이미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강한 책망을 받은 이 편지를 해결사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에 간 겁니다. 바울이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강한 편지를 잘 전달했을까?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편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디도가 오질 않으니까 지금 터키에서부터 에베소에서부터 자꾸만 올라가서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까지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까지 올라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애통함을 나에게 보고해서 나로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도 아마 고린도를 향해 떠날 때 이번 여행은 녹록지 않겠다, 참 힘들겠다, 그렇게 걱정했을 겁니다. 편지를 쓴 바울도 강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이 놓고 내가 혹 너무 심하게 편지를 쓴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애통해 했습니다. 그 근심이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서 디도가 이 편지를 읽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다 울면서 뉘우쳤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졸였는데 아주 아름답게 일이 풀렸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지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이제 내가 감사하노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아플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게 책망하지는 않았나 싶어서 가엾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다시 쓰면서 저들을 근심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근심이 있었고 너희 마음에도 근심이 있었으나 그것은 다 잠시뿐이었고 그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이 아니겠느냐. 매를 들고 아들을 때렸던 아버지가 이제 잠든 아들의 시퍼렇게 멍이 든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로 위로하는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매맞은 상처를 싸매주면서 좀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근심에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근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최고의 미녀가 예쁜 사람이 많다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상실과 손해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락과 손해에 대한 근심이에요. 사돈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땅값 떨어지지 않을까?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내 사랑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 인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다 이기적인 근심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그런 근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심각한 것은 죄책에 대한 근심입니다. 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근심합니다. 처벌과 형벌만 생각했지 죄 자체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책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 벌만 피해려보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죄가 부끄럽고 과실이 부끄럽지만 회개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받은 그 처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한 심판, 남들의 따가운 눈총, 주변의 시선 질타, 그거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죄 자체입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발각될까봐 염려하는 그런 근심은 다 세상적인 근심, 사망을 이루는 근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자체를 근심하는 근심이어야 합니다. 형벌이 무섭고 지옥이 두려워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몸으로 설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걱정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분 앞에 분명히 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다가 자꾸 미루는 것, 하나님 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요리조리 핑계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 임종 순간에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 주면 하나님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뭐라도 좀 더 하나님 일 거룩한 일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의 근심의 본질이 뭡니까? 벌 받을까봐서요? 지옥 갈까봐 그것이 무서워요? 아니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은혜에서 속히 떠났어요. 받은 은혜에 너무 많은 배반이 있어요. 알고도 행치 않았고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면서 살았어요. 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의 책망과 꾸지람의 편지를 받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해 간절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서 매섭게 성찰하게 되었고 경건하게 되었고 주를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근심이 가져온 올바른 결과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걱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없기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에 부끄러웠고 베푸신 은혜에 보답이 없었던 깊은 근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실과 하락과 손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과 형벌과 심판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심령들을 자비로우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는 영적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